접전인데 어떨 때 0.몇 프로 차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샘플 500샘플 가지고 저는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밑바닥 민심 그것도 일단 후보자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후보자한테 나쁜 얘기 별로 안 해요. 좋은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또 지난번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만 사전투표하고 난 끝낸 사람들도 만나면은 뭐저 시장 찍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전부 우리 편 같아요. 근데 막상 또 뚜껑 열어보면 아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걸 크게 믿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일단 시민들로서는 진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저는 우리 고양시는 정말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대부분이 신도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노화된 건물 크게 없고 대형 건축물들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최근에 전 지은 것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와는 거리가 아주 먼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일어나니까 아하 이게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구나.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인재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수선 허가를 우리 시에서 내줬고 물론 뭐 크게 법적으로 책임이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했다면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다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미흡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공사 관계자들은 뭐 다친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승객들이라든지 그 지나가시는 분들이 뭐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다쳤단 말이죠. 세월하고 거의 비슷한 사례가 되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걸 미흡한 것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그최 시장은 그 시정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저하고는 잘못 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벌였었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킨텍스 1, 2단계 사업을 했고, 그 다음 아랍누리, 올림누리, 양대 큰 공연장을 지었고, 도서관도 10개 짓고, 거의 많은 체육 시설들,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배드민턴장, 뭐, 잔디축구장 등등 많이 이런 것도 했었고, 경의선 복선화 사업도 했고, 그 다음에 간판 정비라든지, 노선상 정비라든지, 뭐, 많은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또 나무도 엄청나게 많이 심었었고, 근데 최 시장은 그런 것들을 토목사업을 해가지고 아예 안 했습니다. 완전히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지 쪽으로 많이 집중했고 문화행사라고 하면서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올렸죠. 동네마다 뭐 온갖 뭐 축제라는 그런 형식을 빌려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노래자랑이라든지 뭐 그런 잔치들 많이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마뜩치가 않죠.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예산 편성 같은 경우도 정말 어디가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해야 될 텐데 어떤 자기 주의라든가 주장 이런 것에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일단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다. 예컨대 한 예를 든다면 지금 고양시에 제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가로수가 울창한 가로수들이 있는데 상당수 가로수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이것은 그 가로수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뭐 예산 편성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가 보니까 가물죠. 가물면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주니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다 챙겨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당장 제일 시급한 것은 그 고양 터미널 화재 사건이죠. 그러니까 안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전혀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우리 고양시에서 또 이런 것이 일어났다. 뭐 옛날에 우리가 1990년이었습니까? 고양시 전역이 한강 뚝이 터지는 바람에 물에 잠긴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각가지 배수 펌프 시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마철에도 전혀 물 걱정을 하지 않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했듯이 이번 사건을 이제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건조물 이런 것들 점검을 하면서 또 그러한 것들의 어떤 시설들을 새롭게 바꾼 거나 그거나 수선을 하거나 개조하거나 이런 거할 때는 철저히 그러한 일이 없게끔 막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무엇보다 안전 의식 가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전이라는 것이 뭐 무슨 뭐 사고가 나고 붕괴되고 이게 안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그 다음에 각가지 그, 우리 뭐, 도난이라든지, 뭐, 살인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또 몸을 지키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안전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안전사고, 안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고양시가 정말 전국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그, 우리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 90% 내외 정도 수준이 되는 그렇게 좋은 도시가 고양시입니다. 이런 장점을, 특장을 더 살려야 되죠. 훨씬 더 환경적으로 우수한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문화예술인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문화예술의 향취를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당연히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교육도시를 만들어주기 굉장히 원해요. 또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길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고양시는 유감스럽게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과밀 억제권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산업단지도 못 만들고 도시형 업종 일부를 제외한 공장도 유치를 못하고 대기업 유치도 못하고 심지어는 대학교 신설도 금지가 되고 법으로 이게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피해가면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 재직 시절 때는 제가 브로맥스 사업이라 해가지고 방송 영상 관련된 산업들, 뭐 예를 들어 드라마,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영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제가 많이 추진을 했고 실제로 그런 업체 유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고양시가 그러한 어떤 콘텐츠 위주의 어떤 산업 있지 않습니까? 뭐 소프트웨어적인 예. 하드웨어가 아닌 그런 산업 쪽을 많이 융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나머지는 우리 고양시는 거의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뭐 인프라도 그렇고 관련된 재임 기간 동안에 뭐 그전부터 다 해왔었던 네. 것들이죠. 그러니까 편의시설들,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장 완벽하게 갖춘 도시의 고양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얼마나 깨끗하고 쾌적하고 조용합니까? 이런 도시 진짜 전국 어디 내도 없거든요. 네. 우리 시민들 진짜 우리 고양시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제가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